안녕하세요, 심쿡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홍콩에서 선물이 왔더니 종류별로 과자와 라면, 초콜릿 등을 다 먹어볼 겁니다. 한맛 감자칩, 새우맛 감자칩, 그다음에 매운맛 감자칩, 마늘 매운맛 새우깡, 그다음에 불고기맛 감자칩, 오렌지맛 초콜릿, 유자 초콜릿, 그다음에 참기름맛 라면까지. 일단 뭐부터 먹어볼까요? 쇠고기맛 감자칩. 그 우리나라 그 과자 뭐지? 베이컨인가? 그 냄새 나는데? 약간 벌집? 그런 거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. 뭐라 해야 되지? 다시다 있잖아요. 쇠고기 맛 다시다. 그 맛이네요. 한국 과자보단 좀 많이 짜요. 좀 짠 편인 것 같아요. 쇠고기 다시다 맛이 나는 과자. 불고기 맛 감자칩. 이거는 우리나라 감자칩처럼 생겼습니다. 약간 향신료라고 해야 되나? 그 양꼬치집에 가면 찍어 먹는 향신료 맛이 약간 나는 것 같고. 은은한 카레 맛? 카레 맛 감자칩. 이거는 그 우리나라의 그 약간 달달하고 은은한 카레가 아니라 그 인도 카레처럼 향신료가 막 팍 센 그런 카레, 그런 카레 향이에요. 노래요. 센 노랑 감자 칩인데. 오, 뒷맛이 좀 매워. 뒷맛이 좀 매콤해요. 진짜 그 향신료를 압축해 놓은 그런 맛? 매운맛 감자칩. 감자칩이 종류가 참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.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. 그 우리나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도리토스? 막 이런 그 매콤한 거 많이 묻혀져 있는 그런 그런 약간 비주얼인데. 살짝 혓바닥이 살짝 이럴 정도? 살짝 얼얼할 정도? 아, 매콤한 과자네. 마늘 매운맛 새우깡. 진짜 우리나라 새우깡을 딱 열면은 냄새가 그냥 약간 살짝 새우 같은 약간 바다의 향이 살짝 나는데, 까자마자 비릿한 향이 싹 올라오면서. 그리고 우리나라 새우깡은 그 표면에 새우 껍질이 뭐 새우 막 그 빨간색이 조금 붙어있잖아요. 이거는 그게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.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좀 많아요. 맛은 똑같네요. 똑같은데 약간 마늘 맛이 약간 느껴져요, 진짜. 근데 냄새는 확실히 진짜 나 새우깡이야 라는 그런 냄새예요. 그 다음에는 오렌지 맛 초콜릿.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. 우리나라 빼빼로 윗부분? 그렇게? 생긴 건 그냥 빼빼로인데. 오렌지 맛이 나요. 은은하게. 확실히 일반 그 초콜릿보다는 오렌지 맛이 확실히 맛있습니다. 참기름 맛 라면. 이걸 먹으려고 과자를 많이 안 먹었습니다. 이렇게 면 하나가 들어있고, 스프! 오, 이게 참기름 맛 나는 그건가 봐요. 요거 하나 있고. 일단 끓는 물 500ml에 면을 넣고 3분간 삶으래요. 이거 보여드릴게요. 보이세요? 이게 이거 만드는 설명서인데, 제가 이거 그냥 우리나라 라면처럼 끓이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한 10분 정도 구글 번역기 돌려보다가 그냥 이게 맞는지는 일단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 그릇에다가 분말 스프를 넣으래요. 넣고 3분 동안 끓인 라면과 물을 넣으라네요. 잘 섞으래요. 여기까지가 맞나 아닌지 모르는데, 일단 제가 이해한 건 여기예요. 제가 이해한 건 여기까지예요. 이걸 마지막에 누려.
오, 참기름 냄새 엄청 진하네요. 일단 냄새는 약간 그 우거지국? 우거지국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간장 베이스의 그런 약간 맑은 국 이런 느낌이 나요. 냄새는. 아니 이게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저는. 왜냐면 보기에 너무 애가 너무 묽게 생겼고 맹맹하게 생겨가지고 과연 애가 맛있을까 했는데 국물을 먹어보니까 싱겁지 않아요. 제가 한 게 맞게 한 것 같아요. 대체적으로 여기 과자도 약간 좀 짭조름하고 대체적으로 간이 센 편인가 봐요. 따로 끓여서 간이 조금 안 뱄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생각이 그렇게 들었는데 얘가 국물이 좀 짭짤해요. 그래도 웬만한 한국 라면보다 약간 더 짠 것 같은데 자극적인 건 모르겠고 구수해야 된다고 할까? 굳이 비교하자면 한국의 사리곰탕 면하고 참깨라면을 섞어놓은 듯한 그런 맛이에요. 오늘 이렇게 먹어봤는데 가장 진짜 놀랍도록 한국이랑 비슷했던 건 요 새우깡. 조금 신기했던 거는 요 카레 맛? 이건가? 이건 이 카레 맛 감자칩. 네, 오늘은 홍콩에서 준지님이 보내주신 선물 이렇게 먹방 먹어보고 리뷰를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? 준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네, 이렇게 선물 오는 것들이나 아니면 제가 해외에 나가서 이제 먹을 거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이제 먹방 리뷰도 자주 할게요. 혹시 먹어봤으면 하는 것들이나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주에 봐요. 안녕!